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궁 로망스 호텔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페인트 작업을 한다고 그러시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고요. 하늘궁 로망스 호텔은 전 주인이 이게 펜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손볼 곳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한번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하늘궁 로망스 호텔 5층입니다. 5층 507호? 네, 507호고요. 이렇게 내부는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는 이렇게 싱크대와 드럼 세탁기, 냉장고, 그 다음에 싱크대 상부장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이렇게, 그리고 옷장이 있고요. 옷장이 있고 이렇게 TV와 TV장이 있습니다. 하늘궁 5층에서 로망스 호텔 5층에서 바라본 풍경이고요. 맞은편에 파이닐 호텔하고 아렉스 호텔, 아리스, 스카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전망은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방은 그냥 혼자 쓰시기에 적당한 그런 크기, 예, 그런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입구에 여기 이렇게 신발장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껐어요? 네? 불. 네, 불 껐어요. 이쪽이 더 커요, 왼쪽. 그러면 방금은 원룸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작은 원룸이었고, 이번에는 약간 큰 원룸입니다. 자, 이렇게 불을 보고, 아까 그 방보다는 가구는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에 산이 보여서 아주 고즈넉한 그런 느낌입니다. 요새 뭐 숲세권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전자레인지도 냉장고에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늘궁 로망스 호텔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궁 로망스 호텔 궁금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로망스 호텔 한번 하늘궁에서 가까이 와서 사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큰 방, 아주 약간 작은 방 이런 방 있는 거 보니까 벌써 입주가 된 방이 있는가 봐요.
빨리 입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입니다. 자, 하늘궁 하늘궁 로망스 호텔에서 가장 큰 방입니다. 자, 가장 큰 방 지금 들어갑니다. 오, 아주 방이 한 두 칸 아주 넓습니다. 네. 여기는 방과 거실 주방까지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방입니다. 꾸미기는 알아서 꾸미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룸에 제공되는 옷장, TV,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에어컨하고 다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바람도 살살 잘 부는 그런 창문을 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양주는 서울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늘궁에 신임님께서 계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명당 양주시 하늘궁 로망스 호텔. 많이 하늘궁 신우님께 가까이 와서 살고 싶은 분들은 로망스 호텔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허경영.